유명 어학원의 인기 토익 강사 권영준. 2002년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행사를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중에 받던 건 대략 한 10만 원. 결국 가수 생활을 포기하고 27 나이에 군에 입대. 그 후 우연히 토익 공부를 시작하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나가서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영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절실한 노력의 결과 제대 후 또 다른 가능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이돌 가수에서 토익 강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권영준 씨를 소개합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답게 벌써 외모가 네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너무나 뭐 잘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그 토익 강사로 일하시면서 수강생들 영어 성적이 아니다 안 올라가겠네. 왜냐면 선생님 얼굴 쳐다보느라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근데 오늘 보니까 임성호 씨가 더 멋지시고 잘생기신 것 같은데요. 근데 칭찬 받으면서 이렇게 찜찜한 건 또 처음이네요. 네, 지금 답사하신 거죠?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참 그 경력이 화려해요. 어떤 가수로 네. 출발을 했다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경험이긴 하지만 네. 나중에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연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제처럼 쓸모없는 경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과연 어떤 또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에서 토익을 가르치고 있는 소위 아이돌 출신 토익 강사 권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뭐 화려한 경력만 있었던 것 같은데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했지만 속된 말로 망했죠. 망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력도 대략 그 -9디옵터였거든요. 정말 돋보기 안경을 끼고 다녔었고 남들이 아니라 정말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현대 과학에 좀 이점을 받게 됐죠. 컨택트 렌즈를 끼면서 안경을 벗게 됐는데 조금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때 저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가요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최 측에 학생의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참여를 해라. 내가 3등은 보장해 줄게. 3등이면 5만원짜리 상품권이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노래를 가지고 가요제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들 그냥 평상복을 입고 출연 그게 참가를 했는데 전 또 딴 애 가요제니까 정장을 입고 회색 정장을 입고 참여를 했는데 그 멘사라는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던 그 매니저분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멘사라는 그룹을 구성 중에 있는데 혹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냐. 그래서 오디션을 한번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돌 가수를? 내가 어떻게 남 앞에서 노래를 하지? 어떻게 춤을 추지? 뭐 그런 좀 주저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들었던 생각은 그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은 그 연예계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호기심도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습생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연습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연습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컵라면하고 삼각김밥에 김은 버리고 쌀밥만 라면에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 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힘들게 좀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좀 실력도 쌓이고 이제 노래도 받고 연습을 해서 1년 만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첫 방송을 하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제 주위에 맴돌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이돌 신인 그룹이라면
그렇죠. 좀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TV 프로그램 좀 더 나가고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동시 잡힌 TV를 취소하고 행사를 자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당연해요. 회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1년 6개월 활동 다 끝나고 통장에 남았던 건 채 50만 원이 안 돼요. 받은 게 50만 원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게 생활했었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뭐로 끼낼 때였었냐면 어떻게 보면 연습생보다 더 힘들었었어요. 팬분들이 이제 간식하라고 과자를 줍니다. 과자를 이제 공연을 끝나고 주는데 받을 땐 굉장히 쿨하게 받죠. 맛있게 먹을게. 네. 그리고 차에 들어가면 정말 급하게 먹어서 1초 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과자 말고 김밥 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왜 이러지? TV에서 봤던 건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잘 되면은 이걸 다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좀 더 힘을 내서 그 멤버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불이 꺼졌어요. 불이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어? 근데 물이 안 나와. 어? 가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좀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 돈을 내지 않으셔가지고 숙소에 모든 게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한계상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사실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하나죠.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트럭을 한 대 빌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야반도주죠. 야반도주. 새벽에 짐을 다 싣고 숙소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팀은 결국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20대를 보낸 게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 뭐가 될 수 있겠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살이 됐는데 이제 그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관문이죠. 이제 군대를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머리 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악대에서 악대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오디션을 보게 됐죠. 다행히 또 합격을 하게 되고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악대장님께서 어느 날 또 공지를 내리셨는데 그 뭐냐면 토익 점수가 700점이 넘으면 특별 외박을 보내준다. 근데 횟수에 제한이 없었어요. 이거다. 내가 밖을 볼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처음 토익책을 펴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혼자 공부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 흔히들 말하는 신발 사이즈죠. 신발 사이즈. 39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외우면 당연히 못 나갔고요. 못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군대 안에서 더 힘들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27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너 제대하면 서른이네. 너 이제 뭐 제대하면 서른에 태양을 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가 무슨 영어냐. 어? 뭐 네가 아이돌이야? 누가 알아? 아이돌 누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기 좀 많이 핍박을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야간 근무를 쓰던 날이었어요. 야간 근무를 썼는데 어떻게 또 이게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저를 가장 놀리시는 그분하고 둘이 야근을 쓰게 됐는데 아니하다 할까 두 시간 동안 놀림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놀림만 당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에 안 들어가고 너무 그 마음이 아프니까 아끼고로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이렇게 눈물을 좀 훔치고 있었는데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또 저를 혼내러 온 줄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악대장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영준이 네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제대하면 이제 정말 서른이니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토익 공부를 했었냐면 저희 그 기상시간이 6시였어요. 저는 항상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라디오로 교육방송이 토익방송이 있었는데 그걸 항상 매일 들었습니다. 그걸 매일 듣고 또 일과 시간은 틈틈이 토익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시가 취침 시간인데 항상 11시에 잤어요. 남들이 다 잘 때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또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토익 시험을 쳤는데 저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395점이 925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이 아니라 다른 걸 해도 되네? 점수가 좀 나오네? 라고 해서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희 악대원들은 사실 그래요. 악대원들은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제대를 하면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제 소식을 듣고 이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어줍지 않게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토익 그리고 영어 문법을 좀 가르쳐주다가 제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종로에 그 모 영어학원의 모집 강사 모집이 있었는데 지원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주저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연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대략 한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첫날 지금도 기억나는 분인데 딱 한 분이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도 크고 굉장히 상심도 컸는데 그분의 표정은 너무나 밝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싼 가격에 1:1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은 저한테 정말 무궁무진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죠. 첫 강의하는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또 1:1로 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컸습니다. 걔 때문에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때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한 명이니까 그래서 얘가 질문할 수 있는 걸 다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얘한테도 답변을 잘할 수 있고 나한테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저한테 더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한 게 아니라 또 전에 노래를 했었으니까 중간중간에 노래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 시간이니까 팝송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전에 활동했던 것도 막 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재밌게 했어요. 많이 틀리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뭐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고 지난 여름방학 때는 뭐 300명을 앞에 앉히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익 강의를 그렇게 하게 됐고 결국 뭐 이렇게 강사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강사를 시작할 때도 내가 정말 스타 강사가 돼야지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성공한 정말 유명한 강사가 돼야지라는 각오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주저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려움은 항상 처했는데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이돌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실패한 경험을 겪고 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우연하게도 이 실패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강의할 때 강단이 여전히 무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예전에 무대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수강생분이 만족한 표정을 짓잖아요. 예전에 노래를 잘 끝났을 때 그 희열과 감동이 똑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앞으로 경험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 주저하거나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인생 낭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인생 낭비예요. 차라리 참여하시고 부딪히고 그 최선을 다하시는 게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나중에 다른 일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좀 더 좋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네. 잘할 수 있어요, 영어를? 일단 뭐 제가 지금 토익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네. 토익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네. 그 토익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토익 점수를 잘 맞추시는 방법은 머리의 힘이 아니라 제 엉덩이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엉덩이 힘. 토익 공부는 정말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 네, 얘기죠. 네. 그건 알았던 얘기인데, 근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제 강의에 오시면, 제 학원으로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네. 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네. 이제 여러분의 공감원들 또 보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권영준 씨의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과연 공감원도 또 몇 돌 기록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연 공감원도는 93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양팔장애를 극복한 고초토미업자 김호규. 강연 주제, 단 한 사람만 있다면의 공감온도는 96도. 아나운서, 연기자의 꿈을 이루다 임성민. 강연 주제, 인생이란 무대 조연은 없다의 공감온도는 92도. 아이돌 가수에서 인기 토익 강사로 변신한 권영준. 강연 주제,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의 공감온도는 93도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들을 세 분으로부터 들어봤는데요. 임성민 씨는 진행하고 연기만 하시다가 오늘 강연하실 기회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았죠? 네, 전 TV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처음인데요. 강연하는 사람도 나오니까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거는 언제나 이렇게 참 떨리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김호규 씨께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족이 있어서 더 떨렸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계셔서 더 편안했습니까? 더 떨렸습니다. 더 떨리셨어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내 얘기를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제가 잘 살라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저거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초청을 해주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 저희가 너무나 배운 게 많았습니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권영진 씨.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네, 일단은, 저희 그 어주잡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김호규 씨의 그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걸 들으면서 저도, 오늘 자기 전에 그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한테, 내가 과연 누구에게 그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존재가 과연 누구와 필요로 하는 단 한 사람일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주무시기 전에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딱 생각이 나면 그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저희 강일백 교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사실은 그냥 좀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더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강연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가지고 되게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되게 깨우치는 것 같고 나고 제가 지금 재학생이라서 더 도움을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저는 얼마나 행운이 가득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좋았어요. 강연 듣는 선생님입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거울이다. 강연 백도씨는 마음을 녹이는 따뜻합니다.